자, 이번 시간에는 룹 리뷰 시간입니다. 룹 리뷰 시간에는요, 사실 여러분께서 룹을 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sentence라는 변수에는 I love you가 들어갔고요. reverse sentence에는 아무것도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sentence에서 하나하나씩 뽑아오는데, 처음에 sentence에서 하나를 뽑아오죠. 뭐가 뽑아오겠습니까? I가 뽑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에는 I가 들어가고, 리버스 센텐스에는 지금 뭐가 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버스 센텐스에는, 그래서 새롭게 할당되는 리버스 센텐스에는 I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순간순간을 여기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룹이 0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돌 때는 리버스 센텐스, 첫 번째 리버스 센텐스는 요걸 가리킵니다. 요거에는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캐릭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I가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센텐스 두 번째에는 요 I랑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합쳐져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이렇게 저장된 걸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와서는 I 다음에 뭐가 되었겠죠? 예, 빈칸이 되어있고, 여기 빈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버스 센텐스에서는 I,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리버스 센텐스 해서 빈칸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빈칸이 돼서 여기 표시가 안돼 있지만 이렇게 빈칸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겠죠. 세 번째는 L입니다. 캐릭터에는 L이 들어갔고요. 리버스 센텐스에서는 I 빈칸이 처음에 잡혀져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I 빈칸에 캐릭터가 L이니까 이렇게 L이 여기에 I 빈칸에 합쳐져서, 그 다음에 L 빈칸 I, L 빈칸 I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룹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찍어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그래서 터미널 창을 키시고 아톰에 리버스 센텐스라고 우리가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리버스 센텐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실행시키면 빈 파일이니까 꼭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거를 그대로 커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코드를 붙여놓고요. 예, 코드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고, 이렇게 붙여졌네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에 처음에 캐릭터를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기 전에, 리버스 센텐스를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완성된 리버스 센텐스가 들어간 값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시켜보면요. Python reverse sentence라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뭐 엄청 많이 나왔고 좀 헷갈리는데, 조금 자세하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적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처음에 캐릭터에서 I가 출력이 됐다. I가 출력이 됐다. 그다음에 리버스 센텐스는 빈칸이었죠, 아까. 그래서 빈칸이 출력이 된 거. 그다음에 여기 한줄 띄우고 리버스 센텐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거. 이게 사실 백스페이스로 하면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칸은 캐릭터 자체가 빈칸, 그 다음에 리버스 센텐스가 이렇게 I로 현재 저장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버스 센텐스가 이루어지는지를 포문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 보시면서 하시면 좀 포룹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예요. 포룹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되시면 꼭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